고양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1 고양 혁신 교육 포럼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종합전시장에 마련된 한 행사장. 인천 발산초 김택수 교사가 준비한 온라인 마술 공연에 이어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는 고향 교육이라는 주제로 2021 고향 혁신 교육 포럼의 올해 첫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혁신 교육이란 기존의 획일적 주입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 주체적인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교육적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는 능동적 교육 방식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7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온지 올해로 5년 차입니다. 서동현 고양교육장, 이길용 고양시 의장과 함께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아이들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마을 스스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마을과 함께 혁신교육을 해나갈 겁니다. 그 동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가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어서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 혁신교육 포럼은 민주시민교육분과, 미래교육분과, 진로직업분과 등 모두 7개의 분과에서 101명의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 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고향 교육이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를 같이 협력하는 분과입니다. 조금 더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로 삼고 고양시의 민관 학 단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고향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교육계의 논의와 변화 의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능정보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회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미래적인 요소가 여기에서 같이 고민이 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민관학 교육 주체의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미래 교육으로 결실맺기를 기원합니다. 합격하는 복지TV 경기 방송 권용찬입니다.